쇼미더코민. 현 시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 하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이 오를지, 호가가 계속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마포구 도하 3지구 우성 아파트, 보통 이제 도하 우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정확하게는 도하 3지구 우성이 되겠습니다. 50평형, 얼마 전에 재건축을 위한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매도 호가가 뛰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두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머뭇머뭇하다가 예비 안전진단 통과하고 갑자기 이제 가격이 뛰어버린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런데 매수를 하는 것이 오를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상담 사연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제 판단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도하 3지구 우성 아파트, 원래는 뭐 34평형 정도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50평을 보고 계신 겁니다. 50평의 가격을 보시면 최근 실거래가는 평균적으로 한 16억 4천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의 매도 호가는 20억에 가깝거나 20억을 살짝 넘겨 있거나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직전 실거래가 매도 호가의 차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체결된다면 최소한 그 중간선쯤은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지를 보시면 마포역에서 상당히 가깝죠. 이 단지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몇 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도보 10분 정도면 마포역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겠고, 또 한강변과도 가깝게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한 것이죠. 사실 과거 재건축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을 때 예비 안전진단 통과 정도는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예비 안전진단 통과 그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그 전과 후가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 거의 220%, 230% 정도 수준인 것이죠. 아, 용적률이 230% 가깝게 되는데 내가 알기로 용적률이 200%를 넘어가게 되면은 재건축의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바뀌어 버렸죠. 서울 아파트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계속 이제 지어져 왔었겠죠. 가장 최초에는 주공 아파트를 위시한 저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5층짜리 주공 아파트,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중층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더 높은 중고층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쭉 이제 공급이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가능한 일정 연한에 도래하면서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현재까지 재건축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서 진행이 됐던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은 이제 거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시장의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어차피 여러분들 과거에 가능했던 재건축을 통해서 몇 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어차피 중고층 이상 아파트들의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인 것이죠. 떠나간 버스를 보고서 이렇게 손 흔들어 보셔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이미 상당 부분 중고층 이상 용적률이 200%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시장의 현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실거래가 16억 4천 정도, 실제 매도가는 약 20억, 그래서 그 중간선 한 18억, 19억 정도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이 가정 하에서 출발을 해보는 것입니다. 재건축 전에 50평형인 것이죠.
그렇다면 50평형 그대로 신축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마포에서는 50평형의 신축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추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포에 은근히 50평이 넘어가는 신축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례로 삼아 볼 수 있는 게 45평과 또 50평이 넘는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그 4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가 22억으로 잡히고 있죠. 이 동일한 평당가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50평형이라면은 대략 한 25억 정도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의 신축 50평이면 최소 25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가격에서 출발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수익 환원법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단은 원가법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 해당 아파트를 현재의 공사비로 새롭게 지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원가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그 가격이 곧 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랑 연동이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18억 원에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아파트에 한 평당 들어가는 공사비를 두 개로 좀 나눠봤습니다. 평당 공사비 800만 원이라면은 준수한 수준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이라면은 우수한 수준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급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충분히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일단 따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분양 평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4평형 아파트라고 했을 때 딱 이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의 공사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빠져있는 부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기계실 같은 곳들의 이제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이 분양평수에 포함되는 부분은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은 그 절반 정도 잡아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총 비용 각각 4억과 1억의 공사비를 내 매입 원가에 추가로 더해 보시면 되겠죠. 평당 공사비 8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총 비용이 23억 원, 평당 공사비를 조금 더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적용을 했을 때는 24억 2500만 원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비용 대비 신축 50평형의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전부 다 신축 50평형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매수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재건축을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정확하게 와 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산정한 계산의 방식은 극도로 보수적인 방식을 적용한 것이죠. 일반 분양분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새롭게 짓는 이 아파트 건축비를 내 돈으로 전부 다 추가 분담금으로 전부 다 부담해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산정한 것입니다. 근데 용적률이 지금 220, 23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분을 전혀 못 만드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만 평가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신축 50평형 시세보다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는 총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 매입 원가가 18억을 넘겨서 20억을 넘겨서 한 25억 원에 매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25억 원에 매수를 해버린다면은 예상되는 신축 50평형 시세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만 수지가 맞는 매수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18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에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괜찮은 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제시를 해드린 가격도 근데 시장에 직접 가셨을 때 매도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서 잘 이제 거래를 해보셔야 되겠죠.